아이 뭔데 새가 뭔데 오니까 뭔데 나이가 뭔데 한 살 더 먹네? 형 저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. 전문대 졸업하고 스펙이 너무 딸려서 그런가 봐요. 취업? 하지마 나처럼 놀면 되지. 아이 그래도 취업은 해야죠. 취업하려면 좋은 대학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요. 뭐가 유리한데? 아 그리고 뭐가 좋은 대학인데? 좋은 대학 나와봤자 하버드 되다 임마. 아이고 하버드 가면 훌륭한 교수님 명 강의도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래봤자 수업 시간에 잠 온다 임마. 아이 그래도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 사귈 수 있잖아요. 그래봤자 시험 칠 때 안 가르쳐준다 임마. 아무리 그래도 하버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뭐가 좋은데? 아 뭐가 좋은데? 하버드대 나오면 뭐가 좋은데? 네 하버드대 나와봐라. 그럼 너희 부모님이 막 신이 나겠지? 그럼 온 동네방네 플랜카드 걸겠지? 그럼 동네 사람들이 막 배 아파하겠지? 그럼 병원 가겠지? 근데 원인을 모르지? 속이 상하지? 그럼 술 마시겠지? 술 마시면 또 병나지? 병나면 죽겠지? 네 하버드대 가면 동네 사람 다 죽는다 임마. 그것도 플랜카드 걸자마자 다 죽는다. 아, 좀 이상한데? 뭐가 이상... 마, 햄 봐봐. 햄 봐봐!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산수엔 봐봐 임마! 야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 재밌나?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야 남들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술 마실 때 나는 술 마시려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그런 사람이야 임마. 오늘 행님하고 술 한잔 하자. 내가 금방 헤어지고 올게. 아 형 그러지 마요. 야 찬아 나왔다. 내가 오...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문제야. 어. 나 좋은 대학 못 나와서 취업이 어려워. 너무 힘들다. 고작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? 왜? 너는 스펙 좋잖아. 넌 하버드 들어갔잖아. 야,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10살 때 최연소로 들어간 거야. 야, 신입생 환영회 사발식을 욕으로 뚫어냈다고.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?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지 못했겠구나. 아,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면 원하는데 취직할 수 있지 않나? 아, 너 하버드대 물리학과 나왔잖아. 야, 내 꿈은 유치원 교사였어. 근데 하버드에는 유아교육과가 없어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꿈도 못 꾸는 것보다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네가 더 행복한 거야. 알아? 이 만능 엔터테이너야. 힘내. 문제야 힘내. 세계 인류대 흠 아니야. 네 졸업장도 종이 쪼가리 될 수 있어.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뭐가 좋은데? 뭐가 좋은데? 좋은 대학 나오면 뭐가 좋은데? 문제?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초인류 대학 나와봤자 군대 가야 된다 임마. 그래도 문제가 부러워요. 그래 부러워? 알았어. 내가 MIT 공대 최고의 석학이자 노벨상 후보 제임스 교수님한테 너 추천서 써줄게. 그거 가지고 가면 돼. 알았어? 진짜? 야, 니 와 그러는데? 니 와 그러는데? 니 친구 인생 망칠 일 있나? 어? 찬이가 그 노벨상 후보 제임스 교수 추천받으면 그 끔찍한 미래 생각해봤나? 찬이가 제임스 교수 만나러 가봐라. 그럼 교수가 반갑다고 헬로 하겠지? 그럼 찬이가 예? 하겠지? 그럼 제임스 교수가 What's your name? 하겠지? 그럼 찬이가 또 예? 하겠지? 그럼 제임스 교수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막 복장 터지겠지? 그럼 복장 터지면 또 술 마시겠지? 술 마셔도 양주를 먹으니까 양주 너무 독하지? 독한 술은 몸에 안 좋지? 그럼 계속 먹으면 병나지? 병나면 죽지? 네 노벨상 후보자를 죽겠다 임마. 그것도 말문이 막혀 죽겠다 임마. I'm sorry, 됐다! 변명하지 말고 햄 말 따라라. 이게 인생의 낙이다.